네, 안녕하세요. 네, 약초꾼 흑돼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5월 달부터 지금까지 야생 산벌, 토종벌이라고 하죠. 토종벌을 양지 바른 곳에서 입주를 받아서 제가 한 곳으로 이동을 하여 기르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공개를 한번 해보고자 해서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도 5월 11일부터 6월 달까지 몇 통의 토종 야생벌을 입주를 받았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자세하게 크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모든 것을 한번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집은 짓고 내려와 있는지, 아니면은 어떠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해서 오늘은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 1호 벌통 있는 곳을 향해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네, 벌들이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지금 포착되었습니다. 네, 아주 토종벌은 양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검은 빛을 띠고 있고요. 또 양벌보다는 상당히 온순한 편이라고도 하겠습니다만 작은 편이 되겠어요. 그러면 얘의 문을 한번 열고 그 안에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에게 공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잘안 열리. 오케이, 열렸다. 네, 대단합니다. 예. 한번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잘 자라고 있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네, 상당히 많은 벌들이 지금 새끼를 쳐서 많은 양이 지금 탄생된 것 같기도 하고요. 상당히 많이 활동량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뭐 얘들은 뭐 오랫동안 벌통을 열어놓게 되면은 사나워진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잠시 후에 제 2호 벌통으로 한번 자리를 옮겨. 한번 그 내부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월 11일부터 6월 달까지 지금 네 가족의 분양을 받았거든요, 입주를.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모습이 아직까지는 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아주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제 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네. 이것도 한번 문을 열어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부에 한번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상당히 사나워졌습니다. 자기 집을 침범했다고 해서 지금 주변이 지금 상당히 소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안에 이렇게 다리 같은 거 세워놓은 거, 가로로 넣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아, 그 이제 뿔을 채우게 되면 뿔 무게가 있어서 밑으로 내려앉는다고 하여 제가 드릴로 예, 작업을 해서 그 안에 그 청계 다리라고 하네요. 그거를 제가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아, 지금 이제 현재 보이는 모습은 토종벌의 지금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높은 아파트를 지금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요. 네, 이래하여 잘 크는 모습을 제가 또 소개를 해드렸고요. 나머지 벌통은 여기서 좀 거리가 좀 떨어진 곳이라서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다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1호, 2호 네, 벌들이 사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제가 그러면 얘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로다가 놓여져 있는가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 지금 벌 아파트가 지금 상당히 높게 지금 보이고 있죠? 저는 벌에 대해서 초보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기하고 또한 가지로 그냥 새삼스럽기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좋은 취미를 가지시려면 이러한 취미 또한 가지로 가지고 생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또한 가지로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은 제 영상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